처음에 너무 참혹해서 과연 저 많은 개체 식재물이 잘 살아남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먹으니까 살더라고요. 이렇게 주는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녀석들도 많다. 너무 어리거나 약한 백로들을 따로 보호하는 사육장. 저 벌써 한 마리 또 죽었네. 저 큰 놈도 저걸 열어놔서 큰 놈들이 들어가니까. 또 한 마리가 죽었다. 이 사육장에서 죽은 녀석들만 벌써 몇 번째다. 다른 외상은 없이 굶어 죽은 백로. 마치 박제된 듯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얼마나 굵었는지 아주 살을 매겼는데도 저렇게 해서 꾸준히 잡아갖고 매겨야 되거든요. 지치려고 걸음을 되더라고요. 태어난 지 2, 3개월쯤 되는 중대백로 새끼. 쟤네들은 저 어려가지고 사냥법을 전혀 배우질 못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탈진했죠. 그래서 제 경우는 강제로 먹이를 급여를 해줘요. 어미를 잃은 채 야생에 던져진 새끼들에게 한 끼 식사조차 넘기 힘든 산이다. 기력이 다했는지 반항도 못하고 울지도 않는 어린 백로. 이 힘겨운 시간을 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자, 잘 먹어. 먹어. 먹어야 된다, 너. 입안에 미꾸라지를 넣어줘도 삼키지 못한다. 삼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다 됐어. 작은 미꾸라지 하나 제 힘으로 넘기지 못하는 녀석. 야생의 세계에서 어미를 잃는다는 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졸지에 어미와 형제를 잃은 새끼들은 정신적인 혼란마저 겪는다. 둥지 위에 있을 때 어미새가 날라오면 먹이 주세요 하는 행동이라고. 봐봐. 자, 봐. 자기 입을 벌려가지고 다른 새 부리를 쥐고 있잖아. 보통 때는 어미가 날라와서 부리를 아무 백로에게나 달려들어 부리를 쥐는 녀석. 이는 입안에 먹이를 담아온 어미를 보고 배고픈 새끼들이 보채는 행동이다. 태어나 배운 거라곤 부리를 쥐고 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 울음을 들어줄 어미가 사라진 것이다. 저를 엄마인 줄 알아요. 얘는. 그래요? 예. 제가 있는 데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제가 옆에 가도, 보세요. 옆에 가도 아무 뭐 없어요. 도망가지도 않네. 예. 태어난 지 2, 3개월쯤 되는 새끼 백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어미 대신 인간의 곁으로 다가왔다. 당시 살아남은 백로들의 70%는 어미 백로였다. 아직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많은 새끼들이 난리통에 떨어져 죽은 것이다. 여름철새인 백로는 봄이 되면 날아와 알을 낳는다. 3월에서 7월 사이가 바로 백로가 번식하는 시기다. 그리고 8월 말이 되면 새끼들을 데리고 다시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벌목이 진행된 건 7월 중순. 환경단체에서는 바로 그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한 달에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만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기다려줬으면 350여 마리의 백로들의 폐사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더 그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여 마리의 백로들이 살고 있던 거대 서식지. 백로들에게 이곳은 어떤 장소였을까? 한국자연생태연구소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넓이는 약 2만 평방미터. 그중 약 1만 3천 평방미터, 즉 70%가량 벌목이 진행된 상태다. 백로들의 서식지였던 중앙의 잣나무 숲은 모두 베어지고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플라타너스와 약간의 잣나무들이 남아있다. 도로와 서식지 사이에는 카로스와 플라타너스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백로들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도로 자체도 지금 높게 있고 또 번식지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로수들이 얘네들을 1차적 보호해주고 2차적으로 얘네들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큰 불빛이라 소음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방해 요인이 많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너무 이제 적지라고 볼 수 있어요. 도로를 따라 심어진 가로수. 그리고 그 뒤로 가로수보다 더 높게 솟은 플라타너스. 이중 울타리 안에 아늑하게 놓인 숲은 백로들에게 더없이 안전한 서식처였을 것이다. 서식지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 환경. 백로들이 살던 숲에서는 불과 250m 거리에 하천이 두 개나 있다. 백로가 10분에서 15분 내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한강의 지류인 공릉천. 먹이를 찾는 백로들의 모습이 쉽게 눈에 띈다. 백로의 둥지와 하천 사이의 거리는 매우 중요하다. 번식기에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면 알이 식어버려 부화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공릉천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까? 그물을 넣으니 백로들이 한입에 삼키기에 좋은